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가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싸가지라는 말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싹수의 명사방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더하여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곧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싸가지가 없다고 옛 어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느덧 6년차 개척 목회를 하다 보니 문득 싸가지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와 콕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불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격이 부리부리하면 꼭 어디서 불렀는지 부리부리한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서로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이 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번 시작하면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쉬지 않는 엔진 같았습니다. 그런 목사님께도 목회를 하다 보면 고충의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목회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성도들이 말이 많아서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옛말이 있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싸가지가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싸가지란 결국 우리에게 무엇과도 같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세상이 말하는 싸가지는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싸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싸가지가 늘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엉터리 같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싸가지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싸가지가 충만한 성도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시간을 사람과의 약속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저쪽 교회에 가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지각하는 분이 늦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싸가지 있는 성도는 절대로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쩌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싸가지를 판단하시는 시금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싸가지가 충만한 성도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싸가지가 충만한 성도는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나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다음 한 주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은 매우 중요한 로테이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형식적인 봉사와 섬김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봉사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게 합니다. 기쁨이 없는 봉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싸가지가 없게 되고 모든 것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싸가지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충성된 헌신과 봉사로 기쁨을 잃지 않는 주님의 싸가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싸가지가 충만한 성도는 겸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쭐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나 봅니다. 누군들 대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지켜 세워주면 기고만장해지는 모습 속에서 목회자는 또 다른 비애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섬겨주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높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 그 고통은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한참 목에 힘을 주고 올라가다가 추락할 때면 세상에서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깨어짐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겸손을 잘 배워서 싸가지가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잘 지키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싸가지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